네, 오늘은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의 저자 김혜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구독자 여러분들, 30kg 뺀 다이어터이자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를 쓴 김혜진 약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 선생님이 되는 전공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약학으로 좀 진로를 좀 바꿔서 약사가 된 지 이제 5년 차고요. 약학대학교를 좀 다닐 때에는 알츠하이머랑 우울을 연구하는 이제 동물 랩실에서 뇌과학 연구실에서 4년 동안 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또 심리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미술 심리 상담과 관련된 봉사활동 한 2년 정도 했었고 심리 상담사 자격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의 커리어와 30kg를 뺀 저의 경험을 좀 녹여서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를 좀 썼습니다. 30kg를 빼셨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몸무게 그래프라고 할까요? 네네. 뭐 언제까지 약간 30kg 붙은 상태에서 살시다가 네네. 언제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고3 때 제 몸무게를 딱 제로 딱 올라갔는데 네. 85점 몇을 딱 보고 네. 아 이제 그만 재야겠다 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재지 않아서 이제 85 이상은 못 봤는데 네, 네. 아마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책에서도 잠깐 에피소드를 넣었는데 그때 이제 엄마 이제 심부름 해가지고 네. 이제 남동생이랑 이제 분리수거하러 나갔는데 이제 뭐 경비 아저씨께서 네. 아이고 아드님이 너무 착하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3 때 네.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책의 끝부분 쪽에 좀 다룬 내용인데 제가 사범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좀 좋아하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 상태로는 조금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한 그 여름방학 그 이제 뭐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한 두 달 동안 한 15kg 정도 네. 뺐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많이 운동하고 적게 먹고 그 방식으로 이제 한 15kg 정도를 뺐었는데 그러면은 한 70kg 때였죠. 그러면 70kg 그 사이와 이제 60kg 대 사이 그 사이를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50kg 대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니 뭐 다이어트를 뭐 맨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냐. 그러니까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내가 연구하듯이 진짜 좀 진지하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좀 작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막 책도 이제 다이어트 책, 뭐 건강서, 의학서, 뭐 이제 뭐 심리학, 이제 뭐 습관, 뇌과학, 뭐 심지어는 제가 매력 이랑 관련된 책들도 보고 이제 뭐 논문이나 연구 결과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끝장을 봐야겠다 해서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좀 다이어트를 해서 50kg대를 돌파하고 이제 총 뺀 키로수가 30kg가 된 거예요. 그 몇 년 전이에요? 최종적으로 2년? 2년? 2년째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아 근데 진짜 대단하세요. 근데 이제 30kg가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진짜. 그러게요. 네.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실 때 많이 운동하고 적게 먹는 거. 네네. 이 방식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네. 대부분이 보통 이제 아 나 다이어트에 살 빼자면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걸 생각한다. 네. 그렇죠.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는 그거가 사실 뭐 우리가 쓴 칼로리 뭐 먹은 칼로리 그쵸. 이거를 그냥 단순히 빼는 거에서 그런 발상이 좀 온 거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게 아예 뭐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당연히 이제 일처리할 게 많으니까 네. 적게 먹으면은 좀 유리한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러면은 조금만 먹고 무작정 운동을 많이 하면 그게 정말 딱 뭐 요거에서 요거 빠지는 정도로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먹은 이제 칼로리 먹은 음식들이 그냥 딱 이렇게 달라붙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냥 무한정 계속 이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잘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먹은 음식들은 몸 안에서 신호를 만들어서 걔네 이제 신호들이 저장을 하게 만들지 뭐 아니면은 그냥 좀 잘 쓰여지게 만들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많이 한 족족 다 에너지를 다 써버렸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아있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장기간 동안에 운동량,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면은 코티졸이라는 신호가 몸에서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걔는 일종의 저장을 하게 만드는 호르몬 쪽에 속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끼려는 방향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무작정 적게 먹고 무작정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엄청 효율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께서 네. 30kg를 뺐을 때는 네. 내가 많이 운동하고 적게 먹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이제 깨달은 다이어트 진리는 대체 어떤 거예요? 아, 그래서 다이어트는 결국에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몸의 대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심리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균형이 좀 맞아야 되고 뭐 우리가 막 또 채식이 좋다 해서 채식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채식이랑 적절하게 고기도 먹어줘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나쁜 감정이라고 또 막 엄청 좋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감정이랑 나쁜 감정도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될 거고 네. 자연식이라든지 뭐 자연스러운 게 좋다 하지만 사실 그러면은 막 들판에서 그냥 막 다 막 감염되고 세균 네. 감염되고 이런 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좀 문명적인 생활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또 네.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되게 책을 쓰면서 자료 조사를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 그 방식이 어땠냐면은 그냥 진짜 다이어트와 관련된 책들만 한 게 아니라 뭐 다이어트 뭐 이제 뭐 건강서, 뭐 심리학, 뭐 습관 만드는 거에 관한 책, 뭐 다양하게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방대하게 좀 조사를 하기도 했고 책이나 그런 자료 조사를 할 때 채식이 좋다는 내용을 봤으면 그 다음에는 채식이 꼭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봤고 의약품이나 뭐 그런 가공 식품들이 뭐 엄청 안 좋다라는 내용을 봤으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자료 조사를 이렇게 좀 교차해서 좀 네.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게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고 이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균형이 깨지면 네. 그게 결국에는 지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가님께서는 뭐 특별히 뭐 가리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난 이것만 먹는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네. 뭐 치킨, 피자, 뭐 삼겹살, 뭐 맥주, 소주 네. 뭐 이런 것도 뭐 다 먹어요 그냥? 네. 그러고 30kg 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자료 화면으로 나갈 건데 이제 제가 일반식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였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막 네. 우리 막 채소, 과일식 좋아요. 아까 그러니까 좋거든요. 근데 이제 평생 그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일반식으로 다이어트를 좀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게 좀 책의 좀 강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다룬 게 1, 2, 3 식단인데 그래서 한 끼 분량의 이제 탄수화물, 정확하게는 당질, 당질량을 맞추고 뭐 한 2인분 정도까지의 단백질 원 그걸 먹어도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오메가3 좀 먹어주면은 이제 대사가 잘 되고 이제 인슐린을 너무 막 높지 않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떡볶이를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해야 돼서 네. 조금 참을까 하다가 네. 맛있을 것 같아서 네. 그냥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떡볶이를 막 엄청 막 많이 먹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한 끼 분량 정도 먹는 거 가지고 살이 막 이렇게 막 찐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 3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일반식으로도 충분히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칼로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몇 분들 좀 인터뷰 해보면은 이 칼로리랑 살찌는 거랑 뭐 상관없다라고까지도 말씀하세요. 네. 이 칼로리를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에너지원의 단위는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몸 안에서 걔네들이 어떤 신호를 주고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딱 칼로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칼로리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칼로리가 더 높더라도 이제 몸에 저장하게 만드는 이제 영양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영양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당질은 사실 4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네. 지방은 9칼로리를 내는데 당질은 4칼로리예요. 근데 그 당질
단백질은 몸에서 흡수가 되면은 인슐린이라는 저장하게 만드는 호르몬 신호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자주 먹거나 했을 때는 인슐린 분비가 너무 많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걔네가 더 살을 찌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작가님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도 뭐 다이어트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다른 다이어트 책들과 달랐던 점은 이제 뭐 하나의 음식을 뭐 고집하는 것도 아니었고 네. 무조건 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 이런 것도 아니었고 뭔가 굉장히 그 우리 몸의 뭔가 구조라든지 네, 맞아요. 시스템 그 원리를 굉장히 좀 이해시켜주려는 네, 시도들이 맞아요.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살 빼기 전에 좀 알아두면 좋을 우리 몸의 원리도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좀 구조적으로 구성적으로 조금 넣었던 게 뭐냐면 챕터 들어가기 전마다 이제 튜토리얼이라는 개념을 네. 좀 넣었어요. 이게 사실 우리 몸, 마음 이런 거는 진짜 평생 가지고 쓸 것인데 재미로 하는 게임에도 튜토리얼이 있는데 우리 몸이나 마음 좋은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안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튜토리얼 개념으로 조금 넣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스템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아까 그냥 단순히 숫자 이렇게 딱 뭐를 더하면은 딱 더해지고 뭐 뭐를 빼면 딱 빼지는 게 아니라 네. 시스템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이제 항상 비슷한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뭐 우리가 운동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그냥 쭉쭉쭉쭉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너무 계속 에너지 소비가 많으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이제 저장하기 모두 호르몬인 코티솔, 코티솔을 좀 분비를 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완화를 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항상성이 유지가 되려면 뭔가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이제 뭐야 방법으로 이제 책에서는 주로 내분비적인 호르몬 신호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무작정 뭐 적게 먹고 많이 운동을 하는 게 먹은 칼로리 빼기 뭐 소모한 칼로리 네. 이거의 컨셉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일단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다이어트를 하는 정의 자체가 체지방은 적절하게 꺼내서 많이 쓰고 근육은 못 잃잖아요. 그래서 근육은 최대한 지키는 쪽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 몸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리라는 이제 장기들을 그런 열리라는 마음을 좀 헤아려서 네. 잘 아끼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좀 쉬는 시간도 주고 하면은 이제 몸이 잘 굴러가고 살도 더 잘 빠진다는 내용을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다이어트를 제가 들어보니까 뭐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걸까요? 일단은 그 내 몸이 지방은 빼고 근육을 키우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 네네. 뭐 이런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뭐 그것도 맞아요. 그 우리 몸에 이제 저장하기 모드라고 책에 써주셨는데 이 저장하기 모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냥 먹은 거는 그냥 덜컥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네네. 몸의 신호에 따라서 더 저장이 되기도 하고 뭐 조절이 되는 이제 기전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에너지원을 저장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꺼내 쓰거나 하는 그런 일련의 뭔가 내분비적인 신호들을 제가 이제 이름을 좀 붙였어요.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 네. 꺼내쓰기 모드 호르몬. 그래서 네.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들이 주로 작용을 하고 있다면 네.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몸의 신호에 따라서 살이 찌거나 이렇게 뭐야 저장하는 쪽으로 좀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장이 모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살이 금방 쉽게 찌는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뭐 실험 같은 것도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을 세 개를 소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세 가지 애들이 다 똑같은 비율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종 보스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인슐린이라는 건데 그래서 막 운동도 많이 시키고 뭐 그렇게 네. 한 상태에서 인슐린을 계속 주사를 하게 한 연구가 있는데 그러면은 뭘 하고 자시고 해도 살이 찌는 쪽으로 이제 몸이 그렇게 바뀐다고 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몸은 신호에 따라서 이제 조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인슐린 신호가 사실 저장을 하게 하는 가장 조금 중요한 호르몬 신호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사를 하면은 운동을 많이 하든 뭘 하든 살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이게 저장하기 모드가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인슐린 분비를 최대한 안 시키는 게 핵심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인슐린도 또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막 이제 사냥하고 막 그렇게 살았을 때는 네. 이제 굶어 죽는 개체 수가 진짜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뭐 어디 막 공격을 받아서 죽거나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죽음이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잘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인 이제 인슐린이 굉장히 생존에 유리한 이제 호르몬이었는데 몸은 그대로인데 우리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네. 급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먹지 않는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줘야 되고 먹을 때도 기왕이면 인슐린이 너무 분비가 막 많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몸에 잘 대사되는 면에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 빼는 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난 운동 안 해서 살이 찐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이제 작가님 말씀 조금 들어보면은 뭐 운동을 많이 해도 이게 뭐 살이 그만큼 비례해서 네네. 빠지는 거 아닌 것 같고 뭐 심지어 책을 보니까 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더라 이런 네네. 얘기도 좀 있던데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에너지원은 사실 이제 저장하게 하는 신호나 아니면은 네. 꺼내 쓰는 신호에 따라서 좀 조절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체중 정체기를 깼던 최초로 깼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제가 네. 겨울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헬스 PT를 거의 막 이제 맞빠지여가지고 네. 다시 끊을까 말까 그걸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마침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뭐 엄청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운동을 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식단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조절을 했는데 그때 오히려 운동을 PT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했던 때보다 정체 구간을 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의 경험에서도 경험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도 이제 에너지원이 이제 신호에 따라서 어차피 조절되는 거라서 네. 운동을 또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긴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 중에 하나인 코티솔이 분비가 돼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운동을 너무 지속적으로 많이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도 몸이 긴급 상황이니까 여차하면은 이제 최대한 뭔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긴급한 상황에 대비를 하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저는 30분 운동하면은 요만큼 칼로리가 소모되니까 2시간 하면은 요만큼 빼겠나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책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1시간 넘게 과하게 운동을 하면 그건 과한 거예요 1시간을 넘겨서 운동을 하는 거는 과한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책에서 최초의 마라토너 이야기도 네. 나왔는데 이제 열심히 달려가지고 승리를 알리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운동이 뭔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무조건 좋겠지 하지만 그게 몸에 부담을 주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실제로 그 30kg를 빼면서 네. 운동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사실 더 건강해지고 머리 두뇌회전을 좀 잘 되게 하고 뺐던 살을 유지를 하는 데는 좋아요 이게 혈액순환을 더 잘 되게 하고 그런 좀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살을 빼는 데는 그렇게 유리한 전략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아까 너무 많이 운동을 하면은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 중에 하나인 코티솔이 분비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조금 몸이 뭐 찌뿌듯하다 그리고 뭐 살이 조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아침에 공복에 실내 자전거 한 30분 정도 너무 막 30분 막 시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게 한 만큼 몸에 조금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뭐든 이제 막 너무 시간에 막 얽매여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운동하고 살 빼는 건 상관없어요? 아예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몸을 좀 제대로 잘 굴러가게 해서 하는 것도 살 빠지는데 좀 좋은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효율적이냐 하면은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예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 지만 더 좋은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인생 살면서 네. 운동하는데 막 몇 시간을 하루에 뭐 쓴다고 그쵸. 하면은 그게 만약에 진짜 그만큼 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평생을 할 수가 없고
않고 맞아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대사적으로도 이제 저장하기 모드를 켤 수 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부분 점수를 주는 이제 시험 문제를 푼다고 치면은 네네. 식단이 80점이고 운동하는 게 20점인데 네네. 20점에만 시간을 많이 쓰면 그 전체 점수가 꽈랑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전체 점수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식단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효율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그 말씀은 네.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운동보다는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네, 거죠? 아, 근데 이제 식단 조절이 어쨌거나 작가님께서 이제 일상식을 다 먹으면서 뺀 굉장히 저는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널리 알려진 다이어트를 받는 게 많잖아요. 뭐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1일 1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게 다 무너지는 이유가 식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네. 이 식욕이 이제 저절로 조절이 된다라고 책에 써주셨는데 네네. 그럼 내가 이거는 그냥 저절로 알아서 내가 안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식욕이 몸의 신호에 따라서 조절이 돼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식욕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거는 그 식욕 조절 시스템이 좀 고장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속이 좀 비어 있으면 그렐린이라는 그렐린 신호가 나와서 먹고 싶게 만들고 먹을 것을 좀 찾아다니게 만들고 그런 이제 신호가 있고요. 이제 뭐 체지방량이 평상시보다 늘어나면은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렙틴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좀 그만 먹어라. 아, 나 좀 더부룩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저장하기 모드 대빵 호르몬 이제 인슐린 같은 경우에도 이 식욕에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슐린 분비가 좀 충분하게 많이 되고 나면은 뇌에서 아 이제 좀 그만 먹어라 하는 신호가 나오고요. 인슐린 수치가 좀 낮은 상태가 좀 계속 좀 되면은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이제 뇌 신호가 와서 이제 먹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일 때 그런 거고요. 이런 인슐린이랑 렙틴 이 신호에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는 이 신호가 잘 안 들어 먹는다는 겁니다. 렙틴이라는 신호, 인슐린이라는 신호 이제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 쪽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잘 안 들어 먹는 상황이 되면은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저항성이 생긴 케이스가 대표적인 게 약간 체중이 과했을 때 이런 이제 신호들이 좀 저항성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살이 쪘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살이 많이 쪄 있어서 식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먹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식욕이란 게 옛날 이제 뭐야 우리가 사냥하던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식욕이 없어서 안 먹고 그냥 계속 살았으면 다 굶어 죽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은 몸이 다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이나 뭐 혈압이나 뭐 미네랄 수치나 심지어는 체지방량이나 식욕도 사실 몸이 다 이제 조절하는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고장나 있어서 막 계속 먹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건데 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를 계속 먹고 싶으면 그게 식욕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쪽의 음식일 확률이 높아요. 내가 특정 음식을 먹고 싶다. 네네네 맞아요. 뭐 치킨을 먹고 싶다. 초콜릿을 먹고 싶다 이런 거는 맞아요. 내 식욕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음식 쪽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용을 심하게 일으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그렇게 계속 당기게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는 조금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음식들을 그러면은 아예 먹으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지나치게 먹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 대응 전략이 있나요? 내가 먹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은 식욕 조절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나면은 그런 게 생각이 덜 나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대빵이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좀 개선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 할 때 기본적으로 먼저 하면 좋은 게 이제 간헐적 단식. 먹고 싶은데 안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미뤘다가 먹자. 그러면은 그래도 좀 참았다 먹자. 뭐 내일 점심 때 먹자. 뭐 아니면은 뭐 내일 먹자. 우리가 뭐 할 일 미루듯이 미루면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참아볼 만 하잖아요. 정말 그 뭐 약간 의사 선생님
선생님한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 정도까지가 아니면 아 뭐 일단 참아보고 정말 먹고 싶으면 뭐 내일 뭐 낮 시간 동안 먹자 이렇게는 그래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시간들이 좀 이제 쌓이면은 이제 저항성들 같은 것도 점점 개선이 돼서 더 식욕 조절하기가 점점 더 쉬워져요. 간헐적 단식이나 뭐 단식 네. 이것과 다이어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네, 그냥 딱 쉽게 말씀드리면 네. 꺼내 쓰는 그런 기전들을 정상화하고 아. 좀 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즘에 막 뭐 굶지 말고 뭐 네. 먹어서 빼자 뭘 먹어서 뺀다는 생각이 조금 너무 자리 잡아 있는데 네. 아니 몸에 이렇게 쌓아놓은 게 나중에 꺼내서 쓰려고 쌓아놓은 건데 계속 먹으면은 이거 꺼내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먹지 않는 시간을 충분하게 좀 가져주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뭐 계속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먹을 때는 충분히 먹어주고 그러니까 막 계속 소식하는 것도 인슐린 네. 저항성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옛날 옛적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냉장할 만한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막 음식들도 금방 상했을 거잖아요.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다 금방 상했을 텐데 그러면은 뭐 먹을 때는 충분히 먹고 안 먹었을 때는 안 먹고 이런 게 좀 더 몸 입장에서는 더 편한 방식이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방식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자주 먹는 것도 인슐린 저항성 면에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먹을 때는 충분히 맛있게 잘 먹고 먹지 않는 시간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작가님께서도 실제 그 30kg 빼는 과정 속에서 내 먹지 않는 시간을 정해두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일주기 리듬이라는 이제 내용을 다루는데 먹기 좋은 시간이 있고 먹는 족족 이제 저장이 될 확률이 높은 시간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낮 시간 밝을 때는 먹기 좋은 시간이고 껌껌할 때는 먹으면 살로 많이 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을 하고 저장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먹으면은 어이구 재료도 들어왔으니 잘 저장을 하고 만들어야겠다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시간대 식욕이 당길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저장을 잘 해놔야지 또 살 수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저녁 시간대 식욕이 당기는 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럴 확률이 높기는 한데 그때 먹으면 이제 살로 잘 가게 되고요. 낮 시간 동안 특히 12시부터 8시 그 이제 밝은 낮 시간 있죠. 그때는 소화도 좀 잘 되고요. 먹는 것들이 조금 이제 활용을 참 잘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새벽 4시부터 12시 점심 시간대까지는 그렇게 먹는데 좋은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에는 깨어나서 이동을 하고 날이 이제 밝아질 참이니까 새로 막 어디로 이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깨는 시간이고 몸을 청소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을 꼭 먹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려고 아침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작가님께서 이제 한창 이제 내가 무조건 살 빼야 돼 이런 시기에 그 아주 칼같이 지켰던 그 먹는 시간과 안 먹는 시간 그게 루틴이 있으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냥 아침을 안 먹고 12시 이후에 식사를 하고 최대한 8시 전까지 식사를 마치는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해놓고요. 만약에 이제 뭐 식사 자리나 뭐 친구들 만나면 이제 좀 과하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는 좀 간단하게 먹고 그런 루틴을 좀 최대한 조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럼 난 12시부터 저녁 8시 그 사이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원없이 먹은 거고 근데 뭐 네. 양을 또 무한정하는 거는 1, 2, 3 원칙에는 네. 좀 벗어나니까 1, 네. 2, 3 원칙의 식사를 네. 12시부터 8시 사이에 해주는 거죠. 1, 2, 3 원칙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1, 2, 3 원칙은 이제 한 끼 분량의 이제 탄수화물 근데 이게 뭐 타이트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은 한 끼 분량까지 하면 되는데 그냥 보통 이제 저장하기 모드를 많이 켜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뭐 탄수화물 양을 1인분으로 좀 제한을 했는데 한 두 끼 분량 정도까지의 탄수화물도 그렇게 저장하기 모드를 확 켜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타협을 한다면 이제 보통 이제 식사할 때 밥 절반씩 먹어도 그게 딱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밥빵 면떡을 이제 하루 동안에 한 끼 분량을 먹으면은 제일 이제 좀 빨리 좀 다이어트가 되고요. 네. 두 끼 분량 정도까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삼시 세끼를 만약에 1인분씩 계속 드시면은 살이
찌는 쪽에 가까운 식단인 거죠. 만약에 새끼를 뭐 이제 점심, 뭐 간식 뭐 이런 식으로 드신다고 하면은 이제 한 절반 정도씩만 드시면 한 끼 반 정도 분량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셔도 되시고, 그 막 이는 이제 2인분까지의 단백질인데 그 우리 반찬으로 나오는 그 2인분이 아니라 그 우리 고깃집 가면은 2인분 하면은 400g이잖아요. 400g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먹어도 사실 저장하기 모드를 엄청 켜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먹고 싶지 않은데 먹을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먹으면 되고, 이제 오메가3 좀 챙겨 드시면은 몸에 염증 낮추는 데도 좀 유리하고 대사가 잘 되게 하는 데도 유리하고, 심지어는 뭐 뇌도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막 눈 마르는 것도 막을 수 있어서 좀 다양한 이점이 있어서 오메가3 드시라고 하셨어요. 아니, 오메가3는 이제 그 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으로 먹으셔도 되고요. 약 좀 거부감이 있고 싫다 그러면은 이제 책에서 이제 들기름이랑 이제 참기름 좀 섞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게 왜 굳이 섞으라고 했냐면 그 들기름에 이제 오메가3 함량이 높은데 걔가 좀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참기름이랑 이제 비율 섞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면 좀 더 오래 보관을 할 수 있어서, 그거는 약간 뭐 약처럼 어디 섞어서 이렇게 요리할 때 쓰면은 걔가 좀 변질이 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그냥 스푼으로 먹으시면 됩니다. 그 이제 운동하시는 분이 보통 자기 몸 맞는다고 했을 때 항상 먹는 게 이제 단백질 파우더잖아요. 네. 이 단백질 파우더는 이제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탄수화물은 살쪄, 그쵸. 단백질은 뭐 근육이 만들어져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근데 뭐 몸에 독이 된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단백질 파우더 드시는 이유가 사실 근육 잘 만들어지겠다 싶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책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1차적으로 그 단백질 파우더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들이 근육으로 잘 바뀌는 종류의 단백질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콩 단백질 아니면 우유 단백질에서 단백질 파우더들이 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걔네들이 사실 몸에 들어와서 근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효율은 사실 그렇게 엄청 뛰어나진 않아요. 그거가 100점짜리 단백질이 있는데 계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육이 됐으면 좋겠어서 나는 단백질을 먹겠다 하면은 계란을 드시는 게, 그러니까 계란을 엄청 싫어해. 나는 단백질 파우더가 너무 맛있어. 그러면은 이제 드셔도 되는데 만약에 다른 용도로 드신다면은 계란을 드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농도가 보통 때보다 좀 많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좀 먹는 것보다 좀 농도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게 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낯선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책에서 제노바이오 틱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특정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있는 농도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로 먹었을 때도 제노바이오틱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 형태로 먹으면은 몸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단백질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단백질도 사실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인 인슐린을 어느 정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은 이제 탄수화물 아니니까 살 안 쪄. 살이 찝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백질 파우더에 있는 단백질들이 그렇게 근육이 되는데 엄청 효율적인 단백질 종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재료를 많이 먹게 되면은 걔네들이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 살로 가요. 너무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섭취량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재밌었는데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지나친 운동은 폭식 과 같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지나친 운동을 하느니 하다는 게 낫다. 네. 이 정도의 의미인가요? 맞아요. 어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 자체가 이제 무한정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니라 굉장히 한 평생 동안 소중히 아껴서 써야 되는 소중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도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이제 세포 에너지 생산 공장에서 이제 대사가 될 때 이제 활성산소라는 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공장이 돌아갔더니 찌꺼기, 뭐 폐기물로서 이제 활성산소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과식을 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을 때도 나와요. 근데 이거를 사실
보호를 해주는 우리 몸의 기전도 있거든요. 그게 항산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항산화제 하는 게 이런 산화적인 이제 찌꺼기들을 처리하라고 우리가 뭐 먹기도 하고 하는 건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이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든지 과해서 좋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하면 모자르니만 못하다라는 내용이 있듯이 적당한 게 일단 제일 좋고요. 적당한 게 1등인데 만약에 과한 것과 모자란 것 둘 중 하나를 고르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하면은 굳이 따지면 모자란 쪽에 차라리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즘에 막 어떤 연예인분들은 운동도 많이 하면 안 좋아 이러면서 그게 진짜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명 연구에서 이제 약간 과체적인 사람이 가장 장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것과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느 정도 저는 상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사량 막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된다, 뭐 대사량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나오는데, 대사량이 높은 게 꼭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대사량이 인간보다 더 높은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 인간보다 수명이 짧아요. 특히 뭐 마우스라든지 그런 이제 조금 이제 몸집이 작고, 그러면 몸집이 작으면은 이제 계속 이제 주변 환경에서 뭐 체온으로도 에너지가 빠져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대사량이 높거든요. 근데 빨리 죽어요. 몸이 한정된 자원인데 이거를 막 공장 막 돌리면은 빨리 닳아서 빨리 고장이 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운동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아까 이제 뭐 식단하고 운동을 말씀하셨을 때 운동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다이어트에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과한 운동은 안 좋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운동법? 네. 체중관리 운동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좀 가성비 좋게 운동할 수 있는 거를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 실내 자전거를 좀 추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운동 중에서 가장 좀 많이 했었던 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그냥 바깥 외부 상황에 좀 최대한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쵸. 그래서 실내 자전거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그냥 대충 묶고 그냥 운동복 뭐 거창하게 입을 필요도 없이 그냥 올라타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면 되잖아요. 날씨가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뭐 어디 헬스장 가거나 밖에서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날씨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옷도 입어야 되고 신발도 챙겨 입어야 되고, 그런 게 조금 뭐 장애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 그런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쪽에 가깝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 효율도 좋아요. 그래서 큰 근육을 최대한 좀 많이 움직이면은 같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해도 이제 에너지 소모량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큰 근육들, 특히 하체 근육을 좀 써주시면 좋은데, 이제 허벅지 근육을 기본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뭐 이제 자전거를 이제 실내 자전거를 하면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것까지 섞어서 한다면 이제 엉덩이 근육까지도 쓸 수가 있고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타고 한다고 치면은 상체가 놀고 있기 때문에 상체 운동도 같이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전신 운동처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뭐 그런 것도 떠나서 이제 뻑뻑하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근력 운동 비슷하게 무산소적으로도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성비가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뭐 관절 이나 아니면 살 출렁임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좀 나쁜 생각지 않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체중이 직접 실리지는 않다 보니까 관절 부담이나 아니면은 살 출렁거리면서 이게 뭐 처지거나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0kg 때부터 이제 가장 잘 애용했던 운동이 실내 자전거여서 지금 제 집에 있는 실내 자전거가 제가 20대 초반 때 사서 지금까지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러면 뭐 이거 자전거 그냥 슬슬 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타야 돼요? 아, 그거 같은 경우에 강도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 아이돌 노래 있죠. 그게 120bpm을 좀 기준으로 많이 맞춰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숨이 차가지고 조금 그 힘든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체지방 연소율이 가장 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숨을 이제 뭐 쉬기 어려울 정도로 막 무거운 거 되면 우리가 숨이 참아지잖아요. 그
그런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면은 그거는 무산소 운동 쪽에 가까워져서 근력을 개발을 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체지방을 쓰는 데는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체지방을 쓰려면은 탄소를 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뭐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약간 숨 가쁜 정도로 좀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이어트에 진짜 절실하신 분들은 이제 뭐 특정 뭐 칼로리를 좀 뭐 줄여주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술 내지 시술 같은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네. 작가님께서 그런 거는 뭐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저는 뭐 이제 뭐 다이어트 의약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은 관련된 거를 아예 안 먹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안 했던 게 그게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생활 습관적인 거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책 쓰고 나서 봤던 이제 뭐 조사 결과인데 가장 많은 미용 시술이 이제는 이제 지방 흡입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흡입을 하는 거가 그냥 뭐 지방 이렇게 떼어가면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피에 잘못 이렇게 넘어가거나 하면은 혈전 색전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마취가 되는 과정에서도 몸에 부담을 또 줄 수가 있고 그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이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 뭐 저장하기 모드나 꺼내쓰기 모드 이런 거에 대한 이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다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주사하는 그런 유명한 약 있잖아요. 그것도 효과가 좋아요. 좋은데 그게 제가 연구 결과로 봤을 때 그게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16개월 동안 한 15kg, 16kg 와. 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한 달에 1kg 정도씩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주사를 멈추면 다시 다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주사약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은 아 이제 나 잘 먹은 것 같다 포만감 신호가 또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먹으면은 또 몸이 망가져서 안 좋았을 테니까 포만감 신호도 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포만감 신호를 주사를 해가지고 먹지도 않았는데 포만감이 들게 하는 거예요, 약이. 근데 그거를 주사를 멈춰요. 근데 그러면은 안 배부르잖아요.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또 먹는 거예요. 먹으면 또 저장하기 모드 일어나가지고 결국엔 도루묵이겠죠. 그러면 그 의약품들은 의미가 없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몸이 그렇게 조금 많이 살이 쪄 있으면은 그렇게 좀 인위적으로라도 1년 반 동안 그 정도 감량이 돼 있으면은 몸이 어쨌든 그만큼 좀 정상화가 돼 있었을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전략을 좀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몸이 망가져 있던 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돌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만 너무 의존을 해서 아 나 주사 맞으면 되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 주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몇백만 원짜리를 그렇게 해서 1년 반 동안 사실 한 달에 1kg 정도씩 빼면은 그 돈 아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영구적이지도 않고 일시적인 데다가 비용도 좀 상당하고 그것도 어쨌든 의약품이기 때문에 부작용들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그런 비용을 안고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이제 습관을 잘 들여가지고 살 빠지는 습관을 몸에 잘 익히면 그냥 살기만 해도 살 빠지고 하는데 그게 주사 맞는 것도 이게 좀 그렇게 유쾌하진 않잖아요. 저 주사 맞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만약에 내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럼 뭐 몇백만 원 써도 돼. 그리고 뭐 주사 맞는 거 뭐 불편하긴 한데 참을만 해. 이러면은 그냥 평생 맞았을 때는 뭐 문제가 없나? 그게 어쨌든 외부에서 포만감 신호를 주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쪽에 조금 이제 갑상선 종양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어쨌든 외부에서 이렇게 침습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좀 급하다 근데 난 돈이 정말 많고 뭐 그렇다 하면은 이제 자율신경계를 건드리는 식욕조절 해주는 뭐 이제 교감신경을 건드리는 그 약보다는 차라리 이번에 나온 주사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제가 한다면은 식습관 조절하는 것과 주사를 좀 병행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식습관
습관이 아무것도 교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그만하게 되면, 그리고 이거 평생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정말 부자여가지고 살 집이 좀 더 있었고 하면은 병행을 하면서 할 것 같아요. 그 작가님 그 다이어트 책을 보니까 이 마음 부분도 굉장히 많이 또 할애해가지고 네. 내용을 그렇죠. 또 쓰셨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이제 운동법 먹는 거 이제 쓰고 끝나기 마련인데 이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데 네네.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사실 네. 우리가 지금 4차 혁명 정보화 시대 때 살 빼는 방법, 그러니까 뭐 인슐린에 대한 뭐 이제 호르몬적인 내용은 사실 굉장히 다이어트 책에서 저보다 더 학문적으로 더 잘 설명을 해주신 분들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한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못했나? 그래서 그게 연구 결과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고 그거를 유지를 5년 동안 한 비율이 98%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공한 사람이 1% 내지는 2%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살 빼는 방법, 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전무해서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기분 나빠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살을 빼는 거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30kg 빼면서 이제 그런 거를 직접 겪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앞에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제 경험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고 뭘 그냥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든 상태에서 뭔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다이어트 효율도 떨어져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그런 나쁜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서 좋게 생각을 한 다음에 다이어트에 어떻게 좋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전략을 다룬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책에 대한 피드백 주신 것들 중에서 이 살 빠지는 마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 좀 좋게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의 약간 지속성 이 측면에서 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30kg를 뺀 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한 20kg 정도까지는 네. 그 막 고3 때 이제 80kg 때 중반 찍고 그다음에 한 15kg, 20kg까지는 1년 내로 1년 정도 해서 이제 뺐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계속 요요가 왔어요. 그러니까 60, 70, 60, 70 그 사이를 그냥 20대 전체를 보낸 거예요. 네네. 27살 때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해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50kg 때 들어온 거를 이제 2년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살을 빼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그 마음의 뭔가 원리랄까요? 그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마음 챕터에도 아까 몸 챕터 들어가기 전에도 튜토리얼이 있었듯이 이제 마음 챕터에도 튜토리얼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몸과 마음, 생각 이것도 각각의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들끼리도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튜토리얼 1번이었어요. 네. 그리고 2번은 몸에도 아까 전에 항상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항상성이 사실 마음에도 있다는 거를 좀 2번으로 좀 다뤘었고요. 3번은 그거가 이제 항상성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조절을 해야 되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서는 감정이라는 이제 걸로 이제 조절이 되고 이제 그런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좀 전달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그 감정들이 사실 잘만 쓰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라고만 생각했던 게 사실 그 감정에도 뭔가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잘 읽어내고 뭔가 행동을 하는데 유리하도록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 빠지는데 유리하도록 사용을 하면 그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거를 오히려 잘 살 빼는데 유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를 하든지 마음먹기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화엄경적인 약간 철학적인 네. 내용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연구 결과들이 이제 똑같은
똑같은 운동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심지어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도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몸의 대사적인 것들이 다르게 반응을 해서 결과가 달랐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뭐 어디 조그만한 데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네. 진짜 뭐 유명한 하버드 교수님들이 연구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살을 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가짐이 뭐예요? 그래서 네. 살 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내가 내 편이 되어주고 네. 나를 좀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게 가장 1번입니다. 그래서 사실 타인은 지옥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말고는 뭐 외부 조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실 내 영역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오로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맨날 막 뭐라 하고 적인 상태면은 그 모든 시간 살아가는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살도 잘 안 빠져요. 아까 전에 코티솔 이야기 했듯이 네네. 심지어 그 아까 이제 살 빠지는 마음 튜토리얼 1번에서도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안 좋고 항상 내가 나랑 사는데 내가 나의 적이야. 그러면은 적에 쫓기는 것 같은 위급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저장하기 모두 이렇게 켜져 있어가지고 네. 살도 더 안 빠지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스스로를 긍정하라는 내용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항상 긍정만 하면 그것도 일종의 강박 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긍정적인 면만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이든 싫은 모습이든 그냥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게 일단 1번이고요. 이거는 뭐 다이어트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일단 지금의 나를 온전하게 좀 받아들이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인다는 게 딱 거울을 봤는데 너무 막 살이 많이 쪘어. 나도 보기 싫잖아요. 보는 것도 스트레스. 근데 이거를 사랑한다는 건 참 너무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요. 아, 나 뭔가 그거를 그냥 네. 막 딱 보기에도 별론데 네. 너무 좋다. 이것도 네. 사실 그것도 네. 자기를 부정을 하는 쪽에 가까워. 왜냐면은 네. 훌륭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뭔가 약간 가식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살집이 좀 있구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데 대신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비록 조금 외모적인 걸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좀 외모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 했던 대신에 다른 이룬 것도 있을 거잖아요. 아무것도 만약에 이룬 게 없다고 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조금 약간 철학적일 수도 있는데 뭐 진짜 살아남는 게 사실 그렇게 막 쉬운 거는 아니에요. 어렵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살아있기 때문에 거울에 나를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울에 내가 아, 아직은 내 마음에 엄청나게 들지는 않는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뭐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 뭐 약간 짠하다 그래도 기특하다 이 정도의 마음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렇게 조금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나서야 나를 이렇게 몰아세워봤자 좋을 게 사실 없어요. 그거를 인식을 했으면 이제 앞으로 뭔가를 할 거잖아요. 좋게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일단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막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 살아 있고 좀 더 좋게 나아가려고 이제 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사랑해야만 해 이런 것도 좀 네. 그렇게까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뭐 해야 해 이게 굉장히 책에서도 다루는 내용이지만 강박적이고 약간 수치심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아닌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막 이렇게 막 촬영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찐빵같이 나와요. 아이고 찐빵이구나. 네. 근데도 그래도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네, 네. 아 그러면 덜 찐빵처럼 되도록 이제 앞으로 또 하면 되지. 약간 그런 좀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 다이어트 하셔서 마음 공부를 하셨네요. 진짜. 네, 마음은 돌을 닦았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이제 60에서 70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요요의 시기가 있으셨다 네. 하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내가 막 됐다가 또 찌고 또 됐다가 또 찌면은 이게 무기력을 학습
하는 네, 그 맞아요. 메커니즘 작동할 수 있잖아요. 네네. 반복되는 다이어트 실패가 주는 무기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랑 교육학 이론 중에서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봤자 아유 이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뭐 약간 놓아버리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감정을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이랑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랑 조금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무력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감정을 좀 정의를 하다 보면 뭐라도 슬금슬금 해서 점점 가까워지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너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지치고 좀 언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있구나. 그래서 좀 무기력한 건데 그러면 사실 점점 뭐가 됐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지금 뭐 너무 멀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하면은 조금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조금 그런 학습된 무기력에서 좀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궁금한 게 사람들 많이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네네. 커피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네. 뭐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은 네. 약간 뭐 살을 좀 더 칼로리를 좀 더 태우는데 네.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네, 본 맞아요. 적도 있고 뭐 어떤 거는 뭐 커피는 뭐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 이런 맞아요.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맨날 드시는 게 아니라 가끔 드신다면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맨날 마시고 항상 마신다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면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면은 꺼내쓰기 모드 호르몬 중에 하나인 아드레날린을 좀 분비시키고 교감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약간 깨어나잖아요. 그런 깨어나는 성질이 사실 입맛을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입맛을 조절하게 하고 꺼내쓰기 모드 호르몬을 좀 분비를 하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해요. 계속하면은 이거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몸이 사실 어떤 상황에도 다 적응을 하고 왜냐하면 항상성이라는 그쵸. 게 있기 때문에 다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커피를 안 마시면은 몸이 처지고 대사량이 그 전만큼 안 올라오고 식욕도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많이 마시면은 장기적으로는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커피 이제 콩에 대한 좀 이슈가 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커피 콩이 원래 초록색에서 이제 로스팅을 하면은 까매지잖아요. 네. 그 색깔 변화하는 과정에서 당독소라고 하는 네. 최종 당화 산물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들어와서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대사를 좀 흐트러뜨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도 있고 이제 커피 콩이 생각보다 곰팡이 오염이 조금 쉬운 식재료이기 때문에 곰팡이 오염이 된 애들을 계속 먹으면은 어쨌든 몸에서 좀 대사를 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끔 드시는 건 좋아요. 가끔 드시는 거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커피 좋아하고 하는데 맨날 많이 마시면은 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는 게 딱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요즘에 또 이제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은 제로 열풍이잖아요. 네, 요즘에 맞아. 진짜 뭐 제로 콜라 뭐 맞아요. 소주도 제로고 네, 맞아요. 심지어 초콜릿도 제로고 아이스크림도 네. 제로더라고요. 네. 이 제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칼로리가 적네? 그러니까 아 이건 먹어도 살이 안 찌겠다 이 생각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사실 막 설탕 덩어리인 것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칼로리가 없네 이러고 계속 막 많이 먹으면 또 좋지가 않아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는 사실 옛날부터 단맛이 나면은 아 이게 당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얘는 단맛이 느껴지는데 당이 안 들어오네? 그럼 뭐지? 약간 몸을 헷갈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막 설탕이나 뭐 액상과당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고 저도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일반 콜라를 마시는 거 대신 이제 뭐 제로 네. 콜라 이렇게는 먹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처럼 아이고 칼로리가 없네 이러면서 네. 아이고 맛있다 이러고 계속 먹으면은 이제 단맛이 느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를 그러니까 혈당이랑 상관없이 좀 자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책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입에서 단맛이 나는 거는 그 양을 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은 가장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작가님이 요요를 겪다가 극복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 요요 극복해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 요요가 왜 오는 거더라라는 거. 왜 오는 거예요? 요요가? 그러니까 요요가 오는 이유는 네. 그냥 계속
만족하지 못해서 마음적인 이유라든지 약간 대사적인 이유라든지 뭐 아니면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든지 계속 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다시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채소 과일식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계속 채소 과일만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채소 과일 식단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살을 뺐다고 쳐요. 근데 그러면은 채소 과일만 먹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또 일반식 먹으면 또 돌아올 것이고 약간 그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꾸준히 계속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제가 그 요요가 계속 왔던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던 게 약속에 가가지고 신나게 먹고 와서 약간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약속을 안 갔었어요. 근데 약속을 평생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처 방안들을 살 빠진 습관 중에서 좀 다뤘어요. 술 이거 몸에 안 좋아요. 안 좋은 거 맞죠. 네. 발암물질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생 아 뭐 그렇게 하실 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사람 만나고 이제 이제 이야기 즐겁게 나누는 것도 좀 좋아하고 그래서 아예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살이 그래도 빼는데 너무 많은 방해를 하지 않고 몸에 최소한 부담을 좀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는데 뭐 또 예를 들면은 가공식품들 뭐 좋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가공식품 하나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처액은 어떤 것들이 있나 라는 거에서 이제 습관 쪽에서 좀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뭐 맨날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빈도까지는 몸이 괜찮아요. 우리도 사실 회사 다니면서 가끔 야근하는 건 괜찮잖아요. 아 뭐 그렇구나. 근데 맨날 야근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싶겠죠. 근데 몸은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장나버리고 그냥 대사가 안 되고 몸의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에서 이제 몸에 나쁜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올백 맞으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80점으로 사는 거는 어떤 것일까? 그러면 어떤 걸 해야지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80점 이상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살 빠지는 습관 편에 좀 다뤄져 있습니다. 그 이제 30kg라면 어마어마하죠. 그 양을 이제 빼시고 지금 2년 이상 네네. 유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유지하는 게 사실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네. 빼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하시는 노하우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경제학 용어 중에서 파레토의 법칙, 경제 쪽도 네.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파레토의 네.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행위의 20%가 80%의 성과를 낸다는 게 파레토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 빠지는 원리에서도 7가지 원리들을 좀 설명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네, 저당질 시기 1, 2, 3 식단 지켜주는 거랑 이제 먹지 않는 시간을 충분하게 두는 거 간헐적 단식 요 두 가지만 지켜주셔도 8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80점은 이제 얻어놓고 다른 것들은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는 날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80점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유지가 되고 일주일이 쌓여가면은 이제 유지어터가 될 수 있는 거. 아 힘들진 않으세요? 유지하는 거? 어떠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습관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우리 마늘과 수국을 먹고 100일 동안 하면 사람이 네. 되잖아요. 네. 네. 한 100일 정도 네.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습관이란 게 굉장히 뭐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뭔가를 계속하게 되는 게 습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살기만 해도 막 엄청 애쓰지 않아도 그냥 유지가 되고 살이 뭐 조금 더 신경 쓰면 살 좀 빠지고 그렇게 유지가 잘 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구독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책의 엔딩 부분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뇌코딩 다이어트라는 뇌코딩 다이어트라는 컨셉을 네. 꼭 다이어트에만 적용을 하실 거는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뭐 하고자 하는 일에 뭐 원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알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는 동안에 힘든 마음들이 생길 거잖아요. 힘든 감정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잘 다루고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해서 습관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다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에서도 약간 뭐 수신제가 지금 평천하 이런 내용을 좀 다뤘는데 네. 이게 좀 어려워서 편집이 많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평천화적인 것들 좀 이제 이런 네코딩 다이어트 컨셉에서 네. 좀 나아가서 그런 것들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저자 김혜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엄청 많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